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매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여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제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 받은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나 죄사함 받는 거 성경에서 말씀을 더 읽어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렵다고. 어떤 사람이 대구 동산병원에 있는 그 병원의 과장님 한번 만나러 갔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과장님 만나기 되게 힘드네요. 하나님 만나기보다 힘드네요. 그랬어요. 과장님 깜짝 놀라서 하나님 만나기 쉬운 줄 아십니까? 난 내가 장로지만 하나님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박옥수만 목사 만나는 건 강남교회만 만날 수 있는데 알겠습니까? 남산에 가서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힘듭니다. 박옥수 목사 강남교회 주일 물론 주일 예배 없을 때도 있지만 오면 만날 수 있는데 다른 데서 헤매이던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박옥수 목사 어디 있어? 남산 타워 밑에도 없고 극장 앞에도 없고 산 꼭대기도 없고 예, 백두산 안 찾으면 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옥수 목사 만나고 싶으면 주소 알고 전화번호 알고 해서 정확히 알면 만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냥 되어진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진 이야기 포도주가 모자지 않고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 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냥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가늠한 여자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 평범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신앙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딱 뭐 나 그림 그리는 건 좀 그린다고 말합니다. 운동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축구를 좀 했어. 국가대표는 못 가봤지만 그 동네에서 늘 이겼어. 근데 신앙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은 너무 애매한 게 수십 년 믿은 분들에게 신앙이 어떠냐. 아, 어렵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제가 기자 저 인터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한국 목사님들은 성경을 안 읽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안 읽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으며 그 말 로마 3장 10절에 있고 그래서 로마 3장 24절에 의롭게 되었다. 4장에 의롭게 되는 과정,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된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건 눈 감고 읽어봐도, 눈 감고 읽으면 안 되겠지만 읽고 눈 감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왜 어려우냐 하면은 내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50년, 70년에서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소용돌이치게 하는데 물을 소용돌이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 다 낫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란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방법과 다르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면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가나 노력이나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 하는 거는 아무나에게 아니고 노력하는 자에게 먼저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로마서 4장의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우리가 만약 어떤 일을 해서 대가를 그건 절대로 은혜가 안 되는 은혜는 아무 값 없이 다음에 노력 없이 수고 없이기 때문에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 노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더 빠르게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더 준비하고 더 건강히 그거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 타락한 천사가 와서 물을 소용돌이 치게 해서 예수님 저만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거짓 천사라는 게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을 때에 천사는 사람의 시선을 전부 다 예수님 못 향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을 때에 이제 거기에 못 가야 하는 수많은 소경, 병자, 혈기 마른 자들 뭐 삼촌에서 물어 동함을 기다려
옆몸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하는 거 소용돌이 치는 걸 봐도 자기 들어갈 힘이 없는 거 스스로. 그 병자 이런 이야기 성경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와 그 문장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뭐 하나님 마음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목가에 다 앉아있고 쳐다보고 있느라고 예수님 와도 모르고 38년 된 병자는 아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물이 동하는 걸 봐도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자가 예수님께 말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물이 동할 때에 저는 신앙을 하면서 제가 압곡동에 있을 때 좀 많이 굶었습니다. 근데 제가 굶는 것보다 참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음식을 안 주시지? 내가 하나님 뭐 잘못돼서 이런 것을 그럴까?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주시지?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 8장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그냥 돌리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정확하게 아셨다. 굶고 있는 걸 정확히 아셨다. 굶겨보내면 기진할 수 있다. 멀리 온 걸 정확히 아셨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건 예수님이 나를 버려서 배가 고파 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굶을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내가 발견한 뒤에 굶는 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굶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신앙이 안 좋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신앙 압곡동에서 장발리에서 군대에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갈 때 주위 어른들이 돈을 많이 손이 이만큼 됐는데 저는 군대에 가면서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내가 500원짜리가 제일 큰 고객권이었는데 하나 접어가지고 포켓성에 제 뒷페이지 놓고 풀로 봉했어요. 특별할 때 쓰려고 500원. 그러나 도장 목도장에 하나 필요 새기는데 70원이라서 100원을 주니까 30원을 가지고 갔어요. 군대에 갔던 친구 하나가 작업복이 어려워하길래 500원 꺼내가지고서 작업복 사라고 줬어요. 동전 30원 어디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매주 토요일마다 군대에서 회식을 하는데 돈을 거두는데 내 우리 내후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집에 쉬고서 농사에 가나 집에 돈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내게 화랑 담배 나오는 거 다 가져가라. 내 월급 다 가져가라. 근데 가진 거 전부 다다. 그 날 보고 돈 달라고 소리하지 마요. 저는 아예 회식에 참석도 안 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돈 10원 없이 군 생활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꼭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1968년도 6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68년 1월 달에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 제대가 다 연기가 됐어요.
보통 육군본부에서 제대가 일주일 단위로 끊어지는데, 뭐몇 년도 1월 1일 입대한 사람들 1월 7일 입대한 사람 제대 그 특명이 내려오는데, 저는 제가 제대할 때 53일 특명이 났는데 마지막 하루 만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52일 더 일찍 제대가 된 셈이에요. 군대는 제대병장 아무것도 안 쓰고 한달 전에 저는 뭐 제대병장 안 하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려고 내무하는 가 보니까 저는 그때 교회에 있었는데 철모하고 총만 놔두고 다 훔쳐갔어요. 작업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대병장이면 내무하는 최고 고참이잖아요. 야 이놈들아 암만 없어도 고참껏 훔쳐가 머리 박아. 원산폭격하면 머리 거꾸로 박고 거꾸로 써서 10분만 가면 생땀 흐르는 소리가 나고 가들어와요. 그럴 필요 없어. 야 채워놔라. 근데 전 예수 믿는 사람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 예배당 혼자 사면서 문다 그러잖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했어. 이제 일주일 안에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사 종계가 늘 이상병이라고 했어요. 박병장님 제대 안할 거예요. 감을 받나 안 하면 제대 못 해요. 감을 받나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3년 동안 돈한번 너무 어렵게 지냈습니다. 제 마지막에 제대를 해야 하는데 관물이 없죠.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한 도와주십시오. 제가 군대 제대하기 한달 전에 새로운 군목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대는 교육 부대라서 굉장히 큰 부대인데 군목이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군목 노릇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이정석 군목이라고 그분은 이제 저보다 한살 많은 분인데 장교 중위로 막 인관에 부임해 왔는데 저하고 같은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반말하지 않고 아주 충청도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하고 같이 이제 한달 가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군목님이 저를 보여서 박병장 간물 반납 했지유 그래 충청도. 아, 예, 목사님 다잘 되었습니다. 그분 주머니에서 돈을 그 2,500원을 적어주었어요. 그때 한달 병장 월급 360원이니까 2,500원이면 뭐 상당히 큰 돈이죠. 목사님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받으라니까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니 받으라니까요. 목사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사정계 주면 야 내가 교회 가 있었더니 다 훔쳐 없는데 내가 돈이 이게 다다 이건 네 처리. 아예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처리하고 제대했어요. 통신 훈련소 정문을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사하라 사막에도 혼자 살겠고 남극에도 얼마든지 살겠. 제가 김천 가서 집을 얻을 때, 특히 제 아들 낳을 때, 몇몇 분 진짜 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정확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어요.
나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 1,500억 횡령했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 계좌 전문 추적 검사 2명이 더 붙어서 3명이 저를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검사가 검찰에 조작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검사 옷을 벗었어요. 내가 돈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횡령을 하면 다음에 하나님 어려울 때돈 달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나를 도우시고 지키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다 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예상한 게 많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우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2019년 3월 달에 CLF란 지딱만 2년 되는데, 그때 2년 되는 때 8만 4천 명의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것도 가르쳐야 하고, 복음 전한 것도 가르쳐야 하고.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 구원받고 난 뒤에, 뉴욕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죄사함 좀 얘기해 달라고. 당신이 하라고. 하나 낳지 않으면 된다고. 미국에 있는 우리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주일날 많은 교회 초청받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는 길을 가르치거나 신앙이나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가서 산이 너무 좋아서 여기다 센터를 짓고 해외 목사님들 와서 한 달에 1,000명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한 달씩 하면 1년에 여름 한 달, 겨울 한달 수양회 빼고 한 10달 동안에 만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돈이 한 100억쯤 되네. 땅 사는데 30억 들고 건물 지는 70억 들인데, 그걸 이제 시도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스프링필드에 좋은 건물을 내가 볼때그뭐한 1,000억 정도 가치가 되는 걸 아주 싼 돈을 저희들이 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그 건물을 보니까 우리 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스프링필드 지역 신문에서 이큰 건물이 안 팔리고 있다. 대학교 건물이 굿뉴스 미션에서 샀는데, 굿뉴스 미션은 전도자들을 훈련해 선교회를 선교사로 보낸 그런 선교회를 한 단체인데 기대가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지금 교육하기 위해서 그 미국 지역에 있는 목회자 거기서 매일 준비하고, 한국에서 주방기구 컨테이너로 막 보내고, 밥그릇 뭐 그쪽에 주문하는데 한국산 밥을 먹으니 깨서 밥솥 그거 막 그걸
몇 대 보내고 뭐 그리고 다음 침대 1,300개 사고 뭐 그 집어넣고 숙소하고 그 지금 바빠요. 이번에 박영구 목사 모도했다 하는데 지역장들이 박영구 목사 와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했더니 영구가 왔더니 예 아버지 가면 됩니다. 그 다음날 왔어요. 또 일찍 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자동차 엔진을 잘 고치는 분하고 친하다면 자동 엔진 고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여러 대를 가지고 고물차를 가지고 쓰면 엔진 잘 고치면 좀 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아까 엔진 고치면 배워야 하고요.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시공하는 사람들에게 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환기를 내가 좀 이야기하고 환기하는 걸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는 환기의 전문가가 됐어요. 부산 그 서부산 교회가 막 지하실에 막 습기가 차 그런데 김창현 목사 이거 요래 해라 내가 가보니 그랬더니 너무 공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건물에 와서 여긴 환기가 잘 돼도 지하실인데 지하 3층도 전혀 지하실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걸 제가 배웠어요. 어디 가도 환기는 자신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식 교육하는 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자식들 엉터리로 키워요. 이렇게 보면 근데 진짜 성경하는 목회자들은 자식들 반듯하게 키워나가요. 정확하게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많은 못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나으려고 하냐면 천사가 물이 소용돌이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나으려고 했어요. 그것은 행위지 은혜가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이야기하기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빚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햇빛도 값없이 은혜로 주었고요. 맞아요. 공기도 값없이 은혜로 주었고요. 피도 값없이 줘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몸도 값없이 받았어요. 제가 자동차 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왔어요. 많은 그 서류를 가지고 무슨 차를 사겠나 무슨 차 네, 여기 옵션이 뭐고 쭉 나와요. 옵션 이건 얼마고 그래 자동차 주문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들창권은 50만 원, 예쁜 권은 80만 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굴 예쁜 가진 거 아니에요. 전부 은혜예요. 들창권은 숨쉬기 좋게 하려고 들창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도 은혜로 주시지 노력으로 주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죽었는 그 병자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서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치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가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되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볼펜으로 밑줄을 처음에 봤어요.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려주는데 우리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래 구원받는 그 과정이 죽였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거기 왔죠?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불쌍히 여겨 누가 불쌍히 했어요? 사마리아인 가까이 가서 누가 가까이 갔어?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누가?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에 태우 누가? 사마리아인이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누가? 사마리아인이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며 가로되 이 사람 돌봐주라 돌아올 때 내 부비가 되는 커피를 그 과정 속에서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전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왜?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천사가 물을 소용돌이 치더라도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물에 밀어넣어 주지 않으면 갈 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보고 네가 낫고자 하냐 하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그 이야기 속엔 어떤 말이 보면 혹시 당신이 곁에 있다 물이 동안 날 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약간 기대를 하는 말을 띄우는 것 속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죠? 다시 말, 이 사람은 천사가 물을 동하는 걸 봐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져야 은혜지 내가 손을 좀 더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건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자기가 뭘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도저히 물이 동하는 곳 들어갈 수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냥 우리 죄가 십자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어 알지만 죽어서 내 죄 다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에 그렇게 돼서 그 말을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는 믿음을 노력으로 바꿔버렸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믿음이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뭘 하고 하고 하고. 이제 여기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낳는 것은 자기 뭘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걸어갈 수도 없지만 예수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자기 못 걷는 건 분명하고 걸으면 해도 안 되고 이랬어도 안 됐는데 저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놀랍게 약속대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신앙을 거꾸로 가르쳐서 충성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여러분 성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믿으면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이 말입니다. 노력을 해서 거룩하려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히브리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러운 인간이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은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화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히브리 10장 14절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을 드려서 자신을 제물을 드려서 거룩하게 된 것을 된 자 영원히 온전하게 했는데, 아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했네 하고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면 내가 거룩해야 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성화가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다. 그렇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영원히 온전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한 예수님 주신 이 거룩함은 영원한 온전한 건데, 거룩해져야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지금 병을 낫게 되는 이야기로 돼 보이지만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물 속에 물이 동하는 걸 보고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물을 동한다 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못에 넣어주면 몰라도 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바로 구원이 그런 겁니다.
구원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지. 누가 나를 좀 도와준다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 나를 이미 온전하게 했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 때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38년 된 배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나 잘 돌 걸어가라 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믿고 그대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이미 그 십자가 죽어서 못이 박히고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수님은 뭘 다 이루었다고 하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를 사한 일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겁니다. 아멘. 자, 히브리 1장 한장 히브리서 1장 한절 보고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이제 예수님 이 땅에서 성취를 하나 올라가려고 하실 때 우리 죄를 다 못 맞자 다 하는 일을 끝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우편에 못 앉게 했을 겁니다. 내려가서 죄를 마저 다 사와서 앉아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왜 앉았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맡긴 사명을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다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이미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사함을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날은 뭐 2019년 5월 19일, 20일 뭐 그런 날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그 전에 다 맞춰진 걸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 죄를 지을 때면 또 예수님의 죄를 사고 올라가시고 또 죄를 지면 죄 사고 올라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때 죄를 산 끝이 이미 났습니다.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죄를 살려 노력하고 애쓰는 게 이미 사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죄가 많아 죄를 사해 주셔. 아 그래 언제 몇 월 며칠 날 지은 죄지? 그 죄 사했다 딸랑 다 사했다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시간계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영원계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존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할 때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손자들 죄도 정손이 앞으로 태어나자 손자 죄도 이미 십자가 그때 다 끝을
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 할 때 그때 사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사해 놓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돼 있죠. 하는 중이 아니고 하시고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 끝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죄를 다 끝냈습니다. 끝냈습니다. 만일 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말입니다. 내 아들이 사는 집은 내가 집세를 1년 걸 내주면 1년 동안 내 아들은 집세 낼 필요 없지, 그죠? 5년 걸 내면 왜 5년 거? 미리 살 거 5년 미리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집을 사서 주면 영원히 집세 안 내야 되죠. 그 말 이해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해놨으니까 예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고 갈 때 그때 오냐 쨍강 사해졌다 그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해놓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막 잘할 때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짓고 사하는 건 예수님이 사십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우리만 지었어요. 근데 사하는 건 예수님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그래 고 사했다고 여기까지 사했다 다음 죄 짓지 마라 아이고 또 죄를 지어 그래 고는 고 담고 사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영원히 값없이 은혜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다 연못가에 와서 예수님 천사가 올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자기가 노력해서 그 병이 나는 사람 한 사람도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다 연못가에서 예수하셨을 때 병을 나음받은 한 명뿐인데 그 한 명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면요 노후 관계에서 굉장히 평안합니다. 여러분 노후를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이 관리하시기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심장이 안 좋을 때 대전에 살 때 대전에서 이제 주일 낮 예배를 마친 여기에 대구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더 대전까지 올라오는데 그 뭐 그렇게 그냥 100, 한 2, 30km 되는데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오는데 서울에 대전 가기가 막 죽기보다 싫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몸이 참 안 좋았어요. 내 몸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99년 8월 달 내 심장마비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비행기를 얼마나 타냐면 거의 평균 한 달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비행기 타는 거리가. 이게 상파울로 갔다 오면 지구 딱 한 바퀴 도는 갔다가 오면 지구 반대편이니까요. 파라과이 상파울로까지 4시간, 상파울로에서 LA까지 13시간, LA에서 서울까지 13시간.
한 분은 상파울로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3등표시오 표를 내놨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고 어? 선생님 밀리언 마일러네요. 대한항공은 100만 마일 이상 타면 밀리언 마일을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1등 기빈실에 쓰고 한 사람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아내 데리고 가도 아내 아닌 사람도 데려가면 돼요. 하여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날은 많이 몸이 피곤했는데 그 직원이 날 보고 밀리언 마일러시네요. 1등석 자리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남아서. 아, 고맙지요. 그래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코트디부아에 가서 한국 오는데 블랑스 파리 오는데 블랑스 파리 파리 에어 파리 항공사가 대한항공 똑같이 스카이 팀이에요. 직원이 오더니 어 미스터 박 예 당 밀리언 마일러 아니냐고 그렇다고 1등석으로 가자고. 하, 이제 어떤 때 돈 내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재미가 있어요. 너무 비싸 1등 감히 우리 돈 내고 못 하는. 나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점심 몇 시에 주냐 물어봤으니까 1등석이라고 그래. 아, 나 1등석이나 아는데 점심 몇 시에 주냐 물어봤어요. 1등석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때 준다 하더라고. 점심 가져와라. 아, 예. 점심 먹었어요. 직원이 나를 보고 혹시 화장실 안 가겠느냐? 왜 가니까? 화장실 갔다 온 동안 당신 의자를 침대로 만들어주겠다. 어, 잘해라. 가보니까 화장실.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비행기를 타는데 피곤하단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비행기 타면 밭을 갑니까? 땅을 팝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제일 평안한 자리를 비행기에서 타는 거예요. 전화 안 오지요.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텔레비 보면 텔레비 보고 영화 보면 영화 보고 콜라 마시고 콜라 마시고 밥 먹고서 밥 먹고 성경으로 성경 글 쓰고 비행기 안에 글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하지? 비행기 안에 밭 갈고 논 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제 아이들 키우면서 한 내가 영국이 키우는 거하고 하나님 키우는 어느 게 좋겠습니까? 난 아이들 키울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전 오늘부터 아버지 사표 내겠습니다. 아들이 날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고 손자들 할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들 막 지나는 과정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아들이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늦어가서 26살에 군대를 갔는데 특전사 사령관 비서로 갔어요. 아들이 군대 가는 날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목사님 영국이가 나이가 많은데 손을 좀 써면 안 좋겠느냐고. 무슨 소리냐고. 나이가 많고 전반에 고생할 건데 좀 좋은 부대로 옮기도록 해요. 제가 얘기를 해서 형제님 그러지 마세요. 영국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형제님 하나님만큼 못합니다. 하나님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 아들이 특전사 사령관 비서가 됐어요. 별셋.
특전사 사령관이 논산 훈련소 전화를 해서 훈련소장에게 몇월 며칠 날 입대하는 사람 영어 시험을 쳐서 1등 올려라 그랬대요. 그날이 제 아들 논산 훈련소 들어가는 날이에요. 영어 시험 1등을 해서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뭐 당연히 1등 하겠지. 걔는 제 아들은 군대 들어가는 그날부터 특전사의 사령관 비서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다 비서가 5명 있는데 제일 쫄병이네. 토요일 혼자 비서 사령관실을 지키는데 자기보다 고참 상병 하나가 와서 영국이 자기 후배니까 사령관 전화를 들고 일본 조총계 계통의 아가씨가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그게 통신 보안에 걸려가요. 사령관이 화가 너무 났어요. 누가 내 전화 가지고 일본에 있는 조총계 특히 조총계에서 여자하고 전화해서 또 그는 영어로 하니까 사령관실 영어로 전화할 수 제 아들밖에 없었어요. 영국에 왔다 그랬어요. 영국에 오라 그래. 영국에 누가 전화한 거 알지요? 왜 그 전화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 시켜 영창 보내 그랬어요. 군대는 사령관 영창 가라 하면 가야 돼. 그것도 근무하러 갈 때. 제 아들이 말하기를 그날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영창 가려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하는데 자기 위에 참모장 별 하나의 참모장이 있는데 영창명을 받았습니다. 참, 야 영구가 너 이리 와봐. 예. 너 네가 전화 안 했어? 예, 제가 안 했습니다. 너 아버지 목사님이지? 예. 너 아버지 이름 걸고 전화 안 했다고 할 수가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예. 너 하나님 이름 걸고 전화 안 했다고 명사할 수 있어? 예, 있습니다. 참모전 사령관실에 갔어요. 사령관이 영국에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 한 게 맞아. 비서실에서 아무도 하는 거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래. 비서실 전부 집합해. 너 영국이 전화를 봤어? 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했다고 했어요? 영국이 영어를 해서 영창 가지 마. 제 아들이 뭘 느꼈냐면 나 같은 인간이 기도도 안 들으시는구나. 참모장 그분 참 고마웠어요. 내 그 이야기 듣고 영국에 제대하는 날 찾아갔어요. 저 아이 우리 아들 철도 없고 그런데 이끌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나 생전 군대 때 생활하면서 상관하고 다른 의견 내서긴 처음입니다. 아주 친해 지금들 보면 그분하고 제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어렵게 훈련 자기 보이니까 내가 내 아들 위해서 일할 것이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자세히 보니까요. 막 나쁜 사람이 나를 횡령했다고. 참 웃기는 게 1,500억을요. 8톤 추럭으로 돈이 한참입니다. 그걸 감추려면 포크레인 사가지고 묻어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횡령당한 사람이 나와야 없어. 하나님 내게 다 풀어주실 때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무죄라서 무죄되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재판을 해보니까 증거불충분하고 그러면 여러 번 아슬아슬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우셨어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좀 수습하기가 괜찮지만 하나님 수습하기 하지 마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수습하기 합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CLF를 하면서 마음에 여러 번 울었습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들 전부 다 총회장 다 거물급 목사님 그 나라는 최고 목사님인데 싸우기도 했습니다. 고함도 지르고 제가 했습니다. 마음을 다 바꾸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분들 스프링필드에서 교육을 다 새로 할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 목사님들 교육팀들 다 짜고 교육팀 뭐 시간표까지 다 짜놨습니다.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우리 교육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유럽에 아프리카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깜짝깜짝 놀라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수천 년 동안 죄사함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에 우리가 이끌림 받고 쓰임을 받고 가늠한 여자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그 글을 썼습니까? 예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가늠한 여자에 간 게 아니고 이 시대 가늠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거짓말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이 시대 도둑질한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이 시대 사기친 사람도 해당되고 회개하고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온 세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전하고 저희들 선교의 지역장 되는 목사님이 거의 해외에서 삽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 재정 비행기표로 다 나간다고. 좋단 말인지 나쁘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쁘다 하면 넌 가지 마. 딴 사람 보내기 칼라는데. 그 표현을 안 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행복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정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공무원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죄인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옮겨지는 것. 성경 요한복음 8장이나 5장에 정확하게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에 오늘 한 읽은 이야기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되어진다면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서 은혜로만 사해 주십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해야 할 모든 노력이 해야 할 게 있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그것을 믿는 일만 남았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한 그걸 믿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노후나 자식들이나 여러분 장래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 훨씬 더 나은 걸 알고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순간순간 예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이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절대로 변신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죄를 사해야 할 일에 필요한 모든 수고는 모든 노력은 모든 핏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제가 사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읽고 믿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문제 잘 안 돼서 안 믿어. 지금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하나가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 장래 말 예수님이 하실 때만큼 온전하고 완벽한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예수님을 믿고 50몇 년 동안 지나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함께 도우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전부 잡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면 그것보다 더 없는 큰 축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